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델 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양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날씨가요. 야, 이 4월달 날씨치고는요. 예, 상당히 좀 쌀쌀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날씨의 경험도요. 올해 들어서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 멀리 대전에서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요. 날씨가 그래요. 서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할 겁니다. 예, 그래요. 전에 제가 저 방송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제 단어를 이렇게 예, 선정해서 쓰면요.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PD님께서 수아님 이 단어는 조금 혹시 이제 그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죠라고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저도 제가 그냥 막 나가니까 그런데 오늘이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연합뉴스, YTN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영 방송에서도 정치인이죠, 그렇죠?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그래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아사리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증권방송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요, 주식은 아사리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용어는 되게 과격해 보인다고. 근데 아사리라는 말이요, 사실 불교 용어인데 속세에서 좀 변경돼서 사용하는 그는 사실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몹시 난잡하고요. 아주 그냥 무질서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아사리판이라고 그래요. 아사리. 그래서 제가 전에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은 아사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준과 원칙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이제 어떤 일정량의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죠? 그래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세 사람 중에 동학개미가 두 사람이 큰 손실을 봤다. 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세에서 1월부터 4월 9일까지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수익 실현한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국민연금이 매수로, 순매수로, 순매수로 돌아서겠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쭉쭉쭉쭉 잘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 괜찮아요. 코스피는 한 3500에서 3600선, 이런 이야기가 제 말이 아니라, 소위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나 어떤 증권가에서 소원서를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을 저 불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시장은요 아사리판입니다. 그래요. 저도요 오늘은요 뭐 그제로요 뉴스 자막에 아사리 난리 났어요. 아사리 그래요. 자 나는 외계인이다. 자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하여튼 저 차근차근요. 편안한 자세로 한번 보시죠. 그래요. 이델리 예, 온 전문가 성명서 나는 왜 개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코 포인트네. 사실은 앞에 초코란 말은 쓰지 않을게요. 포인트 매매. 포인트 매매. 여러분들은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그 좀 이렇게 어떤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100억대 주식을 보유하신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고 몇백 명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개인인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50%를 5%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95%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100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걸 하면서 또 순수한 순개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럴까요 싶어요. 여러분, 개인이 순수하게 100억이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요. 그래요. 그 순수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왜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 개미라고 하는,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반드시 나와서 우리는 외계인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자는 거죠. 그들과,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외국인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너네들 그 5% 있잖아. 너네들 개인 투자자인데 막 100억, 200억씩 가지고 있는 너네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그 친구들이 사면 나도 사고, 그 친구들이 빠져나오면 나도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 형태, 매매 형식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저 귀동냥으로 뭐 너도 나도 이 종목 괜찮대 뭐 이랬대 저랬대는 아니죠. 그죠?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생전, 평생.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20년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TV 나오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TV.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저랑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같이 관계를 서로 이제 얼굴 안면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주식의 주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 왜 나를 TV에서 봤을까? 그는 이제 그죠? 다들 주식 하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나를 본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친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 TV 나오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오래간만에 만났죠. 알고 지낸 지는 꽤 됐는데요. 한 7년 만에 만났는데 나한테 TV 나오더래요. 그러면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7년 전에는 내 욕이 나와서 계속 방방 뛰고 저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죠? 그만큼 지금요, 이 시장이, 그래요. 아사리판이에요. 엉망진창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방송 시작합니다. 자, 화면 들어갈게요. 항상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지난주에도 끝자락을 부여잡고 이 종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딱 끊겼죠. 자, 한국 가구라는 종목인데요. 한국 가구. 그래요. 한국 가구 하니까 아무래도 가구 만드는 거겠죠. 저는요, 이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회사가 자세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예?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글쎄요, 그렇게 아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흔히 이야기하는 테마주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유행에 좀 편승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게 사실 고점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지금 들어와서요,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가구가 괜찮으니까 이 종목 좋으니까 한번 매매해 보실래요? 라고 딱 얘기하면, 일반 그 소위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 듣는 거죠. 한국 가구 뭐지?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구점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8만 원대 이러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닌데.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그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했겠죠.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주 끝자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거는 주파수 같잖아요. 주파수. 그죠? 예. 들쭉날쭉하죠. 그죠? 이거를 저는요, 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깨졌다. 차트가 어땠다? 깨졌다. 차트가 깨졌다. 깨졌는데 이쪽에 보면요, 갑자기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직전에는 음봉을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자, 이거를요, 조금 앞으로 땡겨 올게요. 자, 이렇게 좀 땡겨 왔어요. 조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만큼 땡겨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보이시죠? 저쪽에 좀 부분을 보면요, 막 깨져 있어요. 막 깨져 있다가 이쪽에서 그죠? 갑자기 어떻게 사막에서, 자, 이거 지금 내려야 되겠죠? 자, 사막에서 갑자기 두바이. 이게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상하이.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 아셨죠? 잠실. 그렇죠? 허 볼판에 갑자기 큰 고층 빌딩이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를 거래량이라고 하지 말고요,
돈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돈 들어온 거예요. 어? 그렇죠? 돈 들어오면서 캔들도요. 정확하게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또 확대해야 되겠죠. 그죠? 좀 더 땡겨왔어요. 그죠? 보이죠? 그런데 웃긴 게 있죠. 그죠? 그래요. 전날에 말해요. 신호가 나오기 전날에.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빨간색으로 해서 굵은 펜. 그렇죠. 고맙습니다. 땡큐. 이 자리를 잘 보시면요. 이 전날에 어떻게 움직인 건지 잘 보시면 갭상이죠. 그죠? 갭상. 예.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응? 자,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자, 얘가 없다라고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봐 봐요. 그냥 갑자기 갭상에서 붕 떴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다시 종가 선 차트로 그림을 그리자면 원위치 온 거죠.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단봉으로 음봉, 단봉, 음봉으로 만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붕 떠버리면 대개는 퍼센트가요. 14%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죠. 그죠? 14% 정도 붕 뜬 상태에서 쭉 치켜 올라갔다가 어제 종가 부근으로 내려와. 어, 냅둬요. 그랬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어제 종가 대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어제하고 비슷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340원대인데 거래량은 1,498만 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이 자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이날 너는 우리한테 아주 혼나 보여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주식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러면 좀 더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더 키웠어요. 여기서 좀 더 키운 겁니다. 잘 보이시죠? 이 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붕 뜬 거죠. 시작해가지고 이만큼 날아갔다가 뚝 떨어져서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어떻게 생겼다고? 이와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7%, 얘가 7%.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0%로부터 여기까지는 14% 이상, 14%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초코포인트 매매예요. 아시죠? 스나이퍼와 초코포인트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진짜 제대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성의 투자 비법.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5,340원에 이렇게 그림이 발생을 한다. 오케이. 그래요. 자, 여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가가 1.5%에 시작해서 살짝 내려서 1.4% 그래요. 빠졌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25% 찍고 쭉 내려와서 14.84에 마감이 된 겁니다. 즉, 종가는 반드시 몇 퍼센트 이상, 7% 이상이어야 된다. 고가는 그렇지, 14%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7, 1, 4, 2, 8, 5, 6, 3, 7, 1, 4. 우선 3, 7, 1, 4인데, 이 캔들이 3, 7, 1, 4인데, 자, 저점, 저가라는 것은, 즉 시가가 발생하고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가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가 -3%다. 즉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4%. 그래서 저는 3714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준 원칙, 즉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자, 똑같아요. 이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 그렇죠. 클릭을 하면 영역이 빠져. 즉, 이 캔들에 들어가 있는 물 빼자. 색을 한번 빼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뺐더니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선이 복잡해 보이죠? 자, 선은요, 두 가지인데요.
파란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이 있어요. 파란색 선은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종가에 갖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여기에 예, 중심에 예, 중심 평균치에 갖다 들이미는 거고 이 선은 뭐냐면 이게 초크 포인트 매매의 신호에 이 회색 화살표는 야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후 그렇죠. 1시부터 몇 시, 3시, 몇 분,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를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죠. 집중 투자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매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장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장부라는 것은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가구라는 종목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자, 대주주 지분이 55.79%죠. 그죠? 그래요. 자, 한 11개 정도 종목이 아직 또 상장 폐지 기로에 섰어요. 그렇죠? 그 종목들을 보면 대개는 최대 주주 지분이 개선 기간을 1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죠. 그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 11개 종목들이 투자는 네 본인 네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11개 종목에서 대개 지분을 보면 그 종목들은 대개 뭐 3%, 5% 이래요. 대주주 지분이. 어떤 건요. 어떤 종목은 0.84%의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99%는 개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어떤 종목은요. 이번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거래정지 되기 전 가격이 15,000원대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대주주 지분이 말이야 20% 이하에 있거든 빨리 그 종목을 당장 내리라도 던지고 도망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종목은 55.79 그러니까 이게 에? 대주주 지분이 그래 너네들이 20% 이하 될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 장부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다른 거 없어. 직전 연도가 뭐 대비해서 뭐 올해가 이게 저 작년이 그렇죠. 2019년 대비 2020년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뭐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검정 글씨를 우리는 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 흑자. 그럼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적자. 그 적자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잖아요. 너 요즘 어때? 아, 나 요즘 적자야. 그죠? 그렇죠. 입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가 너 요즘 장사 어때? 언제 좀 흑자야. 잘 나가. 아우, 나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막 미치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친구가 바로 전화 오죠. 돈 꺼달라고. 그래서 그냥 잘 돼도 아우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아주 나쁜 녀석이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돼. 자, 흑자면 되는 거예요. 흑자. 그리고 밑에 나는 외계인이다. 이게 이제 창이 싹 사라지면 가장 중요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뭐라고 쓰이냐면 여기에 33%에 그리고 7,600%라고 써있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리 와봐. 부채 비율은 말이야. 그렇지.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말이야. 몇 퍼센트?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고마게실이 한국 가구라는 이 종목은 말이야. 가진 게 돈밖에 없나?
부채 비율이 33%고요. 유부율이 7000%가 넘어요. 이거를 우리는 우량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우량주는 다른 거 없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예? 무슨 삼성, LG, SK, 한화 이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량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아셨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합격인데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 상단에 보면 이게 스냅샷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칸을 옆으로 옮기면 상단에 보면 여기 이제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예,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라고 돼 있는데 저 재무제표를 한번 쿵 눌러서 밑으로 살짝 내리는 거 수크류바를 자 내려볼게요. 내렸더니 뭐라 하냐면 그대로 말 그대로 이해를 해봐. 무슨 지표? 안정성 지표. 오 그래 안정성 지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쓰이냐면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색은 아주 파란색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색 있지. 예전에는 여기에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이 부채 비율이 옛날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데일리 TV를 예전 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표시돼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빨갛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을 싹 바꿔버리더라고. 왜 바꿨을까? 그거는 모르지. 나도. 자, 안정성 지표. 그러니까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네가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렇죠. 이게 스탠다드가 200%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집이든, 그러니까 직장이든, 회사든, 자영업이든 간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1년 안에 갚아야 될 이자 빚보다 그걸 갚고도 충분한 어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집안에 갑자기 어떤 일이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 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 여기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돈 갚으라고 계속 전화나 왔었고 찾아오고 이러면 그 인생 끝난 거라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가 이게 뒤집어 있다라고 하면 즉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엄청나게 많고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나는 왜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지.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를 우리는 기업 분석 이렇게 이거를 유식한 말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 그냥 간단하잖아. 네 친구가 있는데, 응? 아, 죽겠다는 거야. 친구인데 꽤 오래됐어. 응?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당신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한 1000만 원만.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하냐면, 갈비집을 해. 그런데 갈비집을 하는데, 내가 쭉 보아왔잖아. 그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라. 보니까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거기 막 대기표 받고, 막 줄 서 있고 이러면 당연히 꿔주지. 얘가 뭐 급하게 뭐 필요한가 보다 하고 꿔줄 수 있지만, 내가 맨날 다녀봐도 임대 붙여 있고, 가게 안 나가고, 장사 안 되고, 소문에 듣자 하니, 이 친구한테 돈을 안 꿔준 친구가 없고, 다 떼인 거야. 돈을 안 갚는 거야. 그지? 예? 계속 가게는 적자고, 빚은 눈덩이처럼, 응? 그러고 마누라는 새벽에 도망갔어. 참다. 애들은 개판이고. 그렇지? 그런 친구가 당신들한테 돈을 꺼달라면 꺼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3년, 4년, 5년 연속 적자야 월급도 못 주는 거잖아. 그런데 부채 비율도 열나 많아. 어? 유부율은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런 종목을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라는 거는 걔는 떠났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종목을 미친 듯이 내 소중한 돈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왜 사냐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종목을 왜 추천을 하냐고 방송 같은 데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10년째 예전에는 말이야 증거금 100 막 이런 것도 막 방송에서 얘기했었어.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었지. 그랬더니 어떤 모 전문가가 옛날 얘기 한 7, 8년 전에 너만 먹고 사냐 이러더라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뭘 먹고 살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얘는 합격이라고 그러는 거야. 친구가 이런 친구가 한국 가구 같은 친구가 있으면 나는 아낌없이 돈 꿔줘. 어 그래? 어 광씨가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줘. 응 그러고 딱 5분 있다가 응 광씨가 돈 1,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잘 쓰고 응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고맙다고. 응 그래. 알았어. 이자는 필요 없으니까 응 그래. 네가 좀 여유가 되면 바로바로 이자 먹지 말고 응 그래 갚어. 이럴 수는 있죠. 이 회사는. 근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라고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다음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는 너 이름이 뭐니? 이거를 청산가치라고 그래. BPS. BPS. 저기 써있죠? 예. BPS. BPS. 이거를 뭐라고? 예, 한글로 쓸게.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 청산같이 갈비집 하던 친구가 아이 나 못하겠어 나 정리할래 응, 정리한 거야. 그래서 5억 들여서 갈비집을 차렸는데 나중에 손에 딱 쥐는 거 보니까 한 1억 정도 손을 쥔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을 그지 뭐 월세 밀린 거 이것저것 내고 나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그걸 청산가치라고 그래. 저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다니까. 그러면 청산가치 그렇지 그 금액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얼마니 그런 거야. 그걸 BPS 청산가치. 그 PBR은 뭐냐? 지금 이 BPS 가격 대비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웃기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인데 2021년이야? 그러면 2020년에 대한 자료, 결과에 대한 자료는 며칠이냐면 90일이 지나야 돼. 여기서 90일이라는 거는 90일은 3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0일 얘기야. 그러면 90일이야.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이제서 4월이잖아. 그죠? 이제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이미 차트에 적용이 된 거야. 이미.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90일 후에 나오는 거지. 그럼 분기는 언제 나와? 분기는 분기라는 것은 1년을 세조가 가는 거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4분기가 10, 11, 12월 달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 나오냐면 한 달 반, 그걸 45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걸 보는 거예요. 지나간 거를. 누가 그래? 야. 차트는 지나간 거를 보는 거니까 지나온 거,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주가가 이만큼 갔을 때 여기서 아싸 그러고 여기서 매수하고 싶지 확인하고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샀다고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기 전에 사야 된다고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 단 초코 포인트, 포인트가 신호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써 있는 직전에 2019년이 됐던 지금 현재 2020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써 있는, 예? 써 있는 연간이든 분기든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더하라 이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7,783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그렇지.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7,783원 더하기 7,783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왜? 그렇지. 안 움직이는 거지. 안 쓰니까.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5,566 이렇게 나와. 그런데 목표가는 15,566원이 아니라 12,500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이야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했지. 한참 됐지, 그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 만 원을 반으로 갈라봐요. 5천 원. 5천 원을 반으로 갈라봐요. 2,500원. 2,500원을 반으로 갈라봐요. 1,250원. 잘했어요. 5천 원에서 만 원을 반으로 갈라봐요. 7,500원. 잘했어요. 그럼 다시 갑시다. 2,500원에서 5,000원 반으로 갈라봐요. 3,750원. 잘했어요. 그러면 5,000원에서 7,500원 반으로 갈라봐요. 6,250원. 그럼 7,500원에서 만원을 반으로 갈라봐요. 8,750원.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12,500원. 이게 제일
안정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7,700원이요. 근데 아까 얼마였는지 알아?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가 얼마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 넘어갈게, 그냥. 그냥 얼마냐면, 아까 초코 포인트 신호 나왔을 때의 종가가 얼마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응? 오케이, 봐. 자, 5,340원이잖아. 5,340원. 그러니까 얘는 BPS가 7,783원인데 원래 시장에서는 지금 얘를 5,340원이라고 불러. 얘 원래 이름은 7783이라는 아이를 얘는 감히 5,340원이라고 불러. 원래는 7,783원이라는 이야기를 이 친구의 이름을 8,000원, 9,200원 이런 식으로 불려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5,340원이라고 불러지면 싼 거지. 이해 갔어요? 네. BPS 대비 PBR로 계산했을 때 1배 이하, 0.6배, 0.7배. 아까 장부 봤죠? 완벽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고서 잘 봐. 이렇게 나왔지. 그러고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봐. 그 다음날 이렇게 딱 움직이지.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지. 그렇지? 응. 이 부분이 7%야. 종가로부터 7%인데 안 갔네. 냅둬. 이때는 언제 샀다고? 이때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샀겠지. 얼마큼? 그건 나 얘기를 못 하겠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자, 그랬겠지. 그래서 이게 7%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7%까지만 가면 파셔도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지? 자, 그런데 얘가 하루 이렇게 움직였고 그 두 번째 날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럼 팔면 되지. 그렇지? 이게 매도요. 매도. 엄청난 거지. 수익이, 그지? 응? 수익이. 목표가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여기서 신호가 나왔네. 예를 들어서 1억을 샀는데 이때 팔았단 말이야. 퍼센트는 얘기 안 할게. 이게 7%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얘기 안 할게. 에? 에, 그래. 자, 14%면 1억이 14%면 1,400만 원이야. 끝. 됐어. 자, 그런데 얘가 내가 이날 팔았는데 또 이렇게 사라고 신호가 또 나왔네. 와, 어떻게 하면 좋아. 그치? 그럼 또 사면 되지. 몇 시부터? 1시부터야.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3시 20분까지 또 사는 거야. 어렵지 않죠? 또 사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또 사는 거야. 아셨죠? 또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역을 뺐는데 전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준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으로부터 뒤로 5개, 앞으로 5개인데 자, 얘가 이 포크라고 하는 것이 이날에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들 안에 포크가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체가 하나요. 이런 일을 벌이는 아이들은 주체가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포란 말을 써. 주포란 말을 쓰지. 주포들, 이거는 맞지 않는 용어야. 주포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작전 세력의 넘버원을 우리는 주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아니 갑자기 뭐 한국 가구가 뭐 마당에서 땅 팠는데 막 기름이 펑펑 솟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가끔 전화를 해봐요. 그 회사에. 거기 대주주인데요. 그 회사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까? 그럼 모른대요. 그 왜 그런데 우리 회사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직전 이틀 전에 있었으면 이건 합격이라고요. 아셨죠? 오케이, 확대했어요. 그럼 얘도 그냥 사는 거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퍼센트, 마이너스 2%에 시작해서 5.63까지 시작했어요. 2%에 마이너스 3%까지 잡아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로부터 위로 종가는 7, 위로 고가는 14 이상이죠. 그럼 매수했겠죠. 그죠?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7%라니까. 그러면 매도. 그러고 스톱. 그러고 얘가 움직이지 않죠. 그럼 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지 않지. 그럼 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럴게. 이게 편도 1차선이야. 자, 그러면 이쪽에 인도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있다고. 그치?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치? 이쪽은 뭐야? 이쪽은 누가 있어? 이쪽에 인도에 누가 있어? 그들이 있어. 그들. 그들은 누구야? 뭐 국민연금, 메인, 뭐 개인 큰 손 이런 분들이 있지. 그치? 그럼 난 딱 숨었다가 얘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더니 호로록 이러면 같이 들어가고 갑자기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만하고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간다니까. 그게 성소당의 바로 초크 포인트, 포인트 매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보자. 자,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0.32 시작해서 9.39까지 갔어요. 9.39. 그런데 그냥 7%의 매도하세요라는 말은 위에 우수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9%까지 가는데 7%에 매도하세요라가 맞는 거지. 9%까지 가는데 9%에 매도하세요. 매도 못합니다. 급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그 후에 좀 더 나왔죠. 이렇게. 여유를 줘요. 못 팔았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거래량 봐요. 그죠? 끝났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웃긴 게 뭐예요? 얘가 이어지지 않아요. 포인트가 또 사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자,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판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냅둬요. 쭈르르르르르. 이래저래. 자, 봐요. 멋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이 나오기 전 처음에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차트를 확 줄여서 봤지. 차트 깨졌다고 그랬지. 무슨 주파수 같다고 얘기했지. 얘는 주가가 횡보하는 중에도 이렇게 캔들이 거래량 없이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인위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사리판이라고 그러는 거야. 막말로 개판이지. 개인 투자자들. 아니, 뺏어먹을 게 없어서 9개 가진 자가 왜 하나 가진 자를 뺐느냐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고마워요.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이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쭉 갔다가 때려. 그만해. 와, 그만해. 그냥 냅둬. 그만해. 훅! 다시. 오케이. 사버려.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거, 빼봐야지. 물을. 그죠? 빼기 전에 퍼센트는 똑같아. 그러니까 7% 이상, 14% 이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 녹색 선은 이게 7%라니까. 그리고 파란색은 포크라고, 빨간색은 헌터라고, 요렇게 3일체,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언제? 반드시 오후 1시 이후에 봐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원래는 얘가 이만큼까지 갔다가 훅 이렇게 빠진 거지. 그냥 사라니까. 아까 장부 보여드렸잖아. 대주주 지분 보여드렸잖아. 영업이익 봤잖아. 부채비율 봤잖아. 유보율 7000% 봤잖아. 그런데다 사시는 거라니까. 제발 내 말을 믿어봐요. 어? 이렇게 샀어. 오케이 됐어. 확대한 거야. 끝내주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마음이.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보자. 띵. 오케이. 이렇게 간 거야. 이거 내가 캡처 떠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캡처 뜬 거, 캡처. 오케이. 이렇게 훅. 예. 자, 다시 이렇게 해서 훅. 예. 뭐를 돌파한 거야? 7% 돌파한 거지. 그럼 매도. 그리고 얘가 다시 움직이지 않지.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매매는.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이 나를 지루하게 하든 뭐 하든 나는 너네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일 거야. 너네들이 가만히 퍼질러 누워있으면 나도 가만히 누워있는 거야. 그 미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정말 싸움을 잘하는 진짜 최고의 건달도 말이야. 깡패도 진상은 못 이기는 거야. 그 진상을 뭐라고 그래? 외계인이라고 그래. 외계인. 응? 외계인을 다른 말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가을 젖은 낙엽처럼
네 바지가랑이에 착 달라붙어갖고 어? 그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궁금해요? 그래요. 자 궁금해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 이후에 그죠? 자 봐요. 내일 말해요. 이델리 아니 내일이요. 그 이델리 TV에 예, 이델리 TV에 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여러분들 어디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이시죠? 그죠? 여기를 검색하셔서 문자 샵 3772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사이트 주소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델리 TV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내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해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요. TV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자, 땡큐.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봐봐. 그리고 소위 고수라고 하는 사람과 아 그래 증권 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잘 봐봐. 내가 지금 마술을 보여드릴게. 이게 지금 한국 가구라는 건데 이 위치부터 말이야 여기까지를 내가 캡처를 떴어. 오케이 됐지. 그리고 너네들이 보는 차트가 이거거든. 위에 봐봐 뭐라 쓰냐면 자 종가단선 5, 20, 60, 120 똑같은 차트야. 이 차트랑 이 차트랑 이건 내가 보는 차트고 이거는 너네들이 보는 차트거든. 여기서 얘기해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데 얘기해보라니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데. 주식은 반드시 사고 파는 거야. 사서 마냥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응? 다른 차트 같아? 똑같은 차트야. 나는 이렇게 흐드러지는 이평선을 쓰지 않아. 그냥 딱 직각으로 이 녀석이에요. 아사리 아사리 이러는 거지. 아사리 아사리 딱 가서 나가리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이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틈을 줘야지. 좋은 길로 인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아니잖아. 난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아주 말은 잘해. 기가 막히게 끝내준대. 뭘 끝내줘? 끝내주기를. 아니잖아. 그죠? 자, 오케이 됐어요. 나는 외계인이다. 포인트. 자, 하나 더 갈게요.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화성 밸브란 종목이에요. 화성 밸브. 어? 뭐 밸브 만드는 회사예요? 아실 거 없다니까? 우리는 그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런 거 무슨 뭐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여러분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안 돼요. 어쨌든 얘는 보니까요. 오 소장님 특이해요.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기가 막혀요. 한눈에 봐도요. 야 이거 소장님 어떻게 알았을까. 야 그렇죠. 이걸 뭐라고요? 예 두바이. 이게 뭐예요? 예 잠실. 요즘 여의도도 이렇게 짓더라. 허 벌판에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러는 거 왜. 한 묻는 거, 왜 그러는데, 왜? 자, 그래요. 자, 차근차근 가요.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화성 밸브란 종목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도요, 안 된다니까, 뭐라 그러세요? 7! 뭐라 그러세요? 14! 예, 알겠습니다. 종가가 7! 국가는 14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됐어. 근데 아니면 나는 안 쳐주는 거. 아닌 거는 그들이 개입을 안 한 거라고. 누가 그들이 개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안 한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이날 짜잔 하고 나온 거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자 보자. 화성 밸브 20에 29 땡큐 됐어. 오케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물 빼봐야지. 그렇지? 이거 좀 땡겨볼게. 확대 짜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포크. 하나는 헌터라고. 이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 즉 초코 포인트 들어오고 포인트 들어오고 헌터 들어오고 이거를 이평이라고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내가 쉽게 쓸게. 이걸 수렴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이평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될 거야. 데리고 오라고. 오케이? 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오케이. 보자. 이리 와. 예.
열어봐. 46%입니다. 됐어. 다음 열어. 예, 뭘 열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 알겠습니다. 열었습니다. 봐봐. 예, 18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 18 이렇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 예, 18억입니다. 흑자입니다. 검정 수치입니다. 응, 됐어. 그럼 또 밑에 봐야지. 그치? 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장의 투자 비법. 이게 사라질 거야. 자, 그럼 밑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짜잔, 보자. 뭐라고 써 있어? 예, 36에 1334%입니다. 손님, 한국 가구처럼 세상이나 만상이나. 이야, 자, 끝.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지. 이리 와. 뭐? 이리 와. 스냅샷이지. 재무제표 들어가. 들어가자. 확인하자. 그렇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확인하자. 그지. 그래. 봤어. 밑으로 살짝 내렸더니, 이야, 600%가 넘네. 이야, 600%가 넘네. 이러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유식하게 쓸게요. 집중 투자라고 얘기해요. 응? 그죠. 여의도에서는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속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볼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주식 용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린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잘 봐요. 퍼센트 꽤 크죠? 이게 200%가 스탠다드인데 나는 여기서 2천만 원을 들어가려고 했거든. 2천만 원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머, 여기 보니까 400% 넘겠네. 에라 모르겠다. 4천만 원 들어가야지. 어머, 그랬더니 6천%네. 이란 텐장 6천만 원 들어가자. 원래 더 올라왔는데 그래, 7천만 원 들어가. 이 얘기지. 이래도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100%라는 게 있어. 뭐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가지고 무슨 뭐 대주주 지분이 2%, 5% 막 무슨 동전주 500원, 400원짜리에 막 다 막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막 거래량 많지. 막 미친 듯이 막 돈 고다 막 넣다 빼. 이거. 그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미 길을 잘못 들여서 중독이 돼버리면 그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확인됐으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7,175원입니다. 더해봐. 예, 14,350원입니다. 목표가는 12,500원. 그런데 얼마에 다시 한번 얼마에 7,175원이 얼마에 만들어졌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아, 그지?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 그지? 팔았지? 몇 시에 산 거야? 1시부터 산 거야. 얼마를? 아까 얘기했잖아. 7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요. 자, 7천만 원. 그게 뭐요? 7%라니까. 7천만 원에 7%.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나왔네. 여기서부터는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갈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밤 11시에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종목? 화성 밸브를 가지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요. 이델리 TV의 친대가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그렇죠.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또 부지런히 내려가려 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